천지인 삼사를 피하면 똑소리 나는 12월의 행운을 나에게 내주게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양력 12월 양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2월의 양띠의 재물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이 잘 풀려서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2002년 개미생 양띠는 노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큰 보상을 받을 겁니다. 12월에는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준비해두지 않으면 연말이나 2025년의 초입에 들어오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낙하챌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연애운은 조금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의 순간에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썸남 썸녀의 불만 잊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1991년 신미생 양띠에는 성공할 수 있는 화합의 기운이 보입니다. 우선 직장에서의 성공의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동료들과 내 의견을 동의하고 상사와의 관계도 술술 풀리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겁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회의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테니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재물운도 꽤 탄탄합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와의 화합 덕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과금이나 보너스를 받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투자나 모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면 더 큰 재물이 따라올 겁니다. 애정운도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연애 중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싱글이라면 소개팅이나 선을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오랜 친구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1979년 김희생 양띠는 삼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12월은 김희생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달입니다. 내년에는 삼재가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삼재란 천지인에 따른 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천지인의 세 가지는 천살, 지살, 인살로 나누게 되는데요. 각각 천재지변, 땅에서 일어나는 사고, 인간과의 관계가 꼬여서 나타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삼재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사주의 대운이 좋으면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운이 흉하면 계약이 틀어지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부모 자식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에 접어들기 전인 12월부터는 일을 벌리지 말고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기껏 큰 돈을 들여 창업을 했는데 내년에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시는 게 상책이 아닐까요? 이어서 1967년 정미생 양띠는 달콤한 벌꿀 향이 나기는 나는데 12월에는 재물운이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키가 솔깃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던가요? 같이 뭐 큰 돈을 한번 걸어보자라든가 너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라든가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자주 받을 수 있는데요. 섣불리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제안도 많지만 흉한 호드빈도 많습니다. 분별력을 키우셔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칫 발목을 잡힐 수 있거든요. 가정은 아주 길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분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없나요? 연말까지 자식에게 경사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요. 취업 소식이나 혼담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5년 을미생 양띠는 돈을 쓰는 것이 곧 복을 거는 겁니다. 을미생 12월의 재물운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달은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기 때문에 당장 지출은 늘어나겠지만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작은 선물도 해주시고 손주에게 용돈도 좀 주시고 화합의 기운이 크니 주는 만큼 돌아올 테니까요. 절대 후회 없는 지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것은 현금으로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물로서 물건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현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한 달입니다. 다른 때보다 가벼운 운동을 즐기기에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건강에 걱정을 하거나 집에 계시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1943년 개미생 양띠분들 따뜻한 웃음꽃을 피우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달입니다. 혹시 혼기가 꽉 찬 자녀 중에 결혼이나 재혼을 계획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손주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새 식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 축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정의 화목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흐를 것입니다. 건강도 관절이라든가 신경계통 쪽에 좀 신경을 쓰면은 추운 겨울을 별일 없이 따뜻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이나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2월에 꼭 나는 이걸 이루고 싶다 이러한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